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뮤직의 게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방송 시작이고요. 네. 민망하다. 아, 지금 채팅 미쳤냐 봐, 진짜. 항마력 딸려. 아, 항마력 너무 딸린다고. 진짜 미쳤나 봐, 채팅창 진짜로. 왜 이럴 때는 님들 왜 채팅창에 불은 또 안 질러요? 이럴 때 불 질러야지. 유튜브 친구들 안녕. 뮤직이 게임 오빠 너무 좋아하는데 너희들도 좋아해? 댓글. 내 손가락, 내 손가락, 발가락. 감사합니다. 어째 돈으로 맞으니까 더 좀 그런 것 같네요. 뭐라고 할까? 누군가 읽어주는 걸 듣는 것과 그냥 텍스트로 보는 것과의 그런 차이라거나 할까? 근데 저만 이거 지금. 저만 딜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님들한테도 지금 틱대 모지게 들어갈걸, 이거? 님들한테도 광역기 지금 광역 딜 들어가고 있잖아요. 어후. 항마력 딸려. 으흐. 왜 면역이죠? 어떻게 면역일 수가 있죠, 이게? 아우, 후원 감사합니다. 아, 도핑해가지고. 아, 이제부터 약간 그 도핑약을 좀 갖고 와야겠다. 그 도핑 그거죠, 여러분들? 지금 술 마셨다 그러시는 거죠? 아, 나도 이제부터 옆에다가 도핑약 같은 거 딱 갖다 놓고 이제 이상한 소리 들릴 것 같을 때마다 바로 한 잔씩 쓱 땡겨준다면? 도핑약을 진짜 좀 땡겨야 되나? 아, 정말로. 아니, 아, 어쨌든 후원 진짜 감사드립니다. 어, 못 참겠다, 아주. 오그라들어. 아, 맞다, 가게 구경해야 돼! 어, 맞아, 가게 구경해야 돼. 스네이크한테 갔다 와야 되나? 지금 스네이크 날인데?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저의 가게가 생겼습니다. 제 가게가 생겼어요. 어떻게 그 아직 해 안 뜬 것 같... 근데 내 가게인데 해가 안 떠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내 가게인데? 어? 뭐가 하나 생긴 것 같은데? 이건가? 말하는 해골 이건가요? 어? 여긴가 뭔데? 어? 대박. 내 가게! 오빠가 무슨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여관이라고? 이런 젠장 이렇게 민망해서야. 가수 소문 술에 대해 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근사한 바텐더는 또 어디 있고? 지금 다양한 후보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좋아! 완전 무술모로군. 내가 대신 관리하겠어. 네 임무는 여기에 바텐더 모양 나무 인형을 설치하는 거야. 뭐야 이거? 그냥 작업대로 가서 만들어. 무슨 작업대 말하는 거지? 아! 채팅 진짜 미쳤나봐. 자, 어서 가. 질문은 나중에 해. 작업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건가? 와, 여기 창고도 있다. 아니, 나 창고 아니었다. 와, 구경 좀 하자. 이게 제 가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 가게예요. 저 여기... 이거 아닌가요? 이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여관 테이블. 아, 이런 것도 적어가야지. 그니까 캐비닛... 이게 빔... 판자... 못... 그다음에... 테이블이 개당... 판자... 못... 이렇게 이것도 적어가야지. 이거랑... 맞아, 여기에 지금 내 전지판 다 갖다 바쳤다고. 이거는 뭐 당장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뭐 별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 뭐 저런 것도 있는데? 여기가 어디야? 어? 오, 뒷공간? 오. 오, 대박.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와, 대박적. 내 가게 생겼다. 와. 오, 진짜로 가게가 생겼어요. 사장님 됐어요, 사장님. 오. 저 아래쪽 들어가 보자. 어, 진짜 가게 엄청 크네. 가게도 엄청 크네. 할 게 되게 많은가 보다, 여기. 막 이런 것도 새로운 무언가가 또 생기는 것 같고, 막. 오, 신기해. 와, 진짜 넓다. 이거 뭐야, 어디, 쇼컷이네?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어? 엄청 멀다? 이게 어떻게 쇼컷이야, 롱컷이지? 미안합니다. 아, 뭐야, 마을. 아, 지금 잠깐 시체. 아, 맞다. 오늘 시체 오는 날이네. 아니야, 나 지금 바빠. 기다려봐. 다시 가봐. 다시 가봐. 기다려봐. 여기로 해가지고 뭐가 있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래쪽에 열기. 아, 이거밖에 안 되냐? 아, 뭔데? 아, 인벤토리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선반이 이렇게 큰데 지금 여섯 켠밖에 안 들어가요? 선반은 지금 무슨 내 인벤에 있는 거 지금 뭐 내 몸도 들어가게 생겼구만. 여기도 상자가 있고. 상자 선반 설마 이거야? 설마 이거야? 저거는 지금 만들지 말자. 이거 같은데? 상자 선반 이거 이름이 이거 같은데? 이거네! 에바지! 저건 좀 그렇지! 요리하기. 전문가의 오븐.
여기다가 저 석탄 갖고 와가지고 넣어놔야겠다. 어, 일단 오븐 이랑 주방. 사우크래프트 여기 있네. 이것도 만들어봐야지. 네. 여기서 요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바텐더를 만들려는데 바텐더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바텐더 뭐야? 작업대에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작업대가 뭐 한두 개여야지. 무슨 작업대 말하는 거지? 일단 집으로 돌아갑시다. 저것도 배달이 왔겠다. 뭐 마을 내 저의 그거가 열리긴 했지만 뭐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작업대 뭐 이런 건가? 뒤뜰 아니고 뭐 목재 작업대가 있잖아? 원형톱 이거 아니고 이게 작업대입니다. 맞아. 아 여기 있다! 아 당장 만들 수 있다! 뭐야! 좀비야 뭐야! 야무치냐 뭐냐 이거. 야무치세요? 아 미안합니다. 아 좀비처럼 들고 가야 되는 거네? 다음에! 지금 시체 배달 왔거든? 그것부터 좀 처리를 하고. 쟤도 좀비 같은 그런 건가 본데? 왔을걸? 왔네요? 어? 언제, 이거 뭐 언제 온 거야? 이거 87% 뭐야? 실화인가? 별로 좋은 앤 아니었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대충 터쳐볼까요? 아 저건 어떤 친구인가 좀 보고. 왜 안 올라가지? 다 썩었네. 다행히 별로 좋은 앤 아니었다. 괜찮은 애면 여기 이게 냉동 펠릿 드디어 만들었으니까 안 좋은 애였어요. 냉장 펠릿 저기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얘부터 처리를 하고 싹 빼고 좋은 예쁜 내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것도 한번 또 살펴보고. 마침 또 두 개나 생겼네. 두 개씩이나 있네. 이제 냉장 펠릿 만들었으니까 내가 당장 하기 귀찮고 해야 하는 일이 바쁘다 하면 거기다가 두 마리까지는 올려놓고 딴짓 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싹 그렇게 처리해도 되게 바뀌었거든요. 아니다, 얘는 근데 썩었으니까 이걸로 잘 구분이 안 가나? 흰색이 하나밖에 없는 취급인가? 버려야지 그러면. 차피 태울 거면 저게 퍼센트가 낮나 높으나 크게 뭐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태워버릴 거니까. 아냐냐냐냐, 이거 뇌 이런 건 좀 최대한 나중에 뽑아야 됨. 장기 3종은 최대한 나중에 뽑아서 이 친구가 나름 그래도 외과의까지 찍었는데 왜 이렇게 실패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확률이 무슨 50%밖에 안 되는 건가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상당히 실패를 자주 합니다. 이상한 친구예요. 자 어디 손대볼까? 4-2 아 왜 안 좋은데? 썩 좋은 것 같진 않은데요? 아, 굳이 손댈 필요가? 아 손 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확인해야 되잖아. 일단 이거부터 하자. 창자 4-2 성공. 아씨 바로 실패했네. 꽝이었고요. 4-2였지 그러면 흰색이 아 빨간색이 하나가 줄었으니까 방금 이거는 되게 구린 거지. 빨간 플러스 1이라는 거네. 얜 심지어 빨간 플러스 1이네요 그죠? 아 어디 갔냐 요거 여기 넣어놓는 요 친구들은 전부 다 구진 애들이거든요. 구진 애들 위에 올라갈 때 들고 가가지고 다 한 방에 녹이려고 연금술 같은 걸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애들. 하나씩 모을 때마다 올라가기엔 동선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것 같고요. 주워놓고 넣어놓고 저기 있는 거 하나 더 치우고 그리고 다시 내 주방으로 가봐야지. 주방이 아니라 그 내 가게로 가봐야지. 이제 바텐더도 만들었겠다. 저 튜토리얼 하라는 대로 하다보면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은 신문관이 오는 날이죠? 신문관하고 뭐 할 거 있나? 차밍 부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 무엇을 아닌데? 뭐 없네? 네 아직 없습니다. 신문관은 좀 나중에 가고 난 내 가게 갈 거야. 사요 말하는 애골. 흠핏님 갖고 왔... 안 갖고 왔잖아요. 바텐더를 안 들고 왔잖아요. 바텐더를요. 아니 집에 왜 온 거야 여기. 쿨타임 놀잖아요 이러면. 꿀 따지마 인벤 아까워. 구경이나 해야지. 아 여기 원래 그 할아버지 있죠. 무슨 뭐더라 대마를 팔던가? 됐냐? 안 됐고요. 아 아하 됐다. 아 그쵸 저 할아버지가 그 저의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 단어 넣어둬 냉큼 들고. 아 지금 어차피 쿨타임 돌고 있는 동안에 인벤이나 조금 비우고 이런 것 좀 해야겠다. 레드 와인 와인통 하나 더 할까? 귀찮긴 한데 와인 해놓고 그리고 저로 내려가서 인벤에 있는 이상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거 집어넣고 하면은 쿨타임이 돌았을 것이고 그럼 다 바로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의 저기가 근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관인지 주점인지 약간 둘 다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랑 이거 가즈아 못 가네. 아, 네 여관이 열렸어요. 지금 갓 열렸습니다. 갓 얘 만들어 오래요 하나를. 그 저거 그 비료 아 비료였겠다. 성장 촉진제랑 토탄 성촉제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구만. 아 많이 만들 수 있네. 어 비료도 다 써가니까 온 김에 이거나 비벼야지. 아 주점인가? 모르겠어요. 그 뒤에 뭐가 되게 많잖아. 넓잖아요. 거기 나중에 막 하다 보면은 그 뭐 침대 같은 거 생기지 않을까? 그치? 일단 주점. 아, 맞네. 일단은 주점이고. 지금 갓 열었기 때문에 우리의 저거는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아주 설레는군요. 토탄만 갖고 내려오면 되겠다. 이걸로 말하는 애 골 가서 나 들고 왔어. 어디다가 놓는 거지요? 두기. 아 됐다. 아 뭐 널브러져 있는데? 야 서투른 솜씨지만 충분하군. 아 야, 얘가 여기 빙의하는 거야? 아 얘 아니 얘가 아니, 초반에 조금 나오고 말길래 그냥 되게 존재감 없는 애인 줄 알았는데? 어 그러네? 아 그러네? 이달의 사원. 어 게다가 30년 베테랑 바텐더라고? 상한 칵테일을 마시고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녀석에겐 월급을 안 줘도 돼. 아 그거 말되네요. 녀석하고 이야기해봐. 난 지역 지하실에서 기다리겠어. 월급을 왜 안 줘도 돼? 얘는 왜 나한테 공짜로 일해줘 그러면? 새로운 바텐더 안녕하세요. 아 너와 일하게 돼서 기뻐. 무금노예요. 급여 보험 휴가는 없는 거야? 절대로 파업할 거야. 아 싫다는데? 싫다는데요. 진짜 끝내주는 날이 여러분? 안녕? 좋아 이제 나 혼자야.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줄 수 없어요? 물론 여관은 마치 무력한 꽃같이 좋아. 당근. 난 여관을 돌보고 발전시켜야 할 의미가 있어. 마치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걸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지하실에 부엌과 창고가 있어. 술은 펠리트 보호가 나오네. 펠리트 어딨지? 술은 펠릿에 보관 나면 돼. 펠릿에서 24시간 내내 술을 팔 거야. 재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해. 과외 합리적인 제안으로 들리는데요. 손님들은 술을 먹으면 인생을 즐기지. 하지만 손님들은 등급이 높은 여관을 좋아해. 그러니까 여관의 등급이 높을수록. 근데 여관이라 그러네? 그러네. 주점도 아닌, 주점이 아니라? 손님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 벌써부터 꽐라 거친 비명소리 술주정뱅이 싸움이 기대되는데 근사해. 먼저 펠릿에 맥주를 좀 넣어봐. 꼭 맥주를 넣어야 돼요? 맥주 하나도 없는데요? 나 와인만 잔뜩 있고 진짜로 홉을 키워야 돼? 어이 진짜? 펠리지 않는 거지? 진짜로 홉을 키워야 되나? 아 고증이에요. 타임머신 말.. 아 맞아? 벽을 부셔야 한다는 거죠? 아 이거구나 이 벽. 내 마음을 읽었군. 아니.. 바로 퀘스트가 진행이 되네. 오 버튼이 있을 거야. 누르면 돼. 왜 해골이 있어. 그거 발명가 묘지 관리인이야. 이 기계를 시청해줬다. 다루는 방법을 알아요? 예전 묘지 관리인은 내가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어. 아마 설명서가 있을 거야. 아 저기 있네. 이거 빨리 주워 들어와야 돼. 내가 썩어요. 오 녀석은 설명서를 작성하는 걸 좋아했었지. 작동 안에 그냥 아티팩트를 이 구멍에 넣으면 돼. 먼 과거의 장면을 볼 수 있어. 이거 점점 더 헷갈리는데 아마 이 설명서에 아티팩트 목록이 있을 거야. 그건 그렇고 아티팩트 넣는 순서가 잘못되면 아포칼립스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녀석이 완성된 목록을 끼워 넣은 거고 예전 묘지 관리인이 이미 연구를 거의 완성을 했거든. 여기에 써있군. 고대 신의 조각상. 아, 적어놔야 돼 이거? 그리고 조각상의 주인 호라드릭. 호라드릭이 그 아니야 여관 주인인가? 이거 완전히 헷갈리는데? 호라드릭에게 조각상을 가지고 와. 그리고 시체도 좀 처리하고. 적어놓을 필요가 없었네요. 열기 고고학 타임머신 안전수칙 잊지 마세요. 되게 많다. 이거는 그냥 그거네. 보니까 그냥 뒷이야기 같은데요? 크게 뭔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그 세부적인 뭐 스토리에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도? 아 근데 이게 그거 어딨어? 펠릿? 펠릿이 어느 거야? 그냥 여기다가 넣으면 된다는 건가? 상자? 술을 어디다 넣으면 된대요? 이거는 그거 아닌데. 어 뭐야 너 누구세요? 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아니 그 예 좀 비켜요 제발. 손님을 이렇게 문전박대도 되냐고 이거. 아 근데 우리가 파는 게 없는데요. 어 사람들 막 온다? 아무것도 안 파는데? 어 아무것도 안 파는데 사람들이 막 온다? 펠릿이 어느 거야 근데? 몰라. 모르겠지만 이거 재료를 갖고 옵시다. 재료를 갖고 옵시다. 지하실 밑에 보관창이 펠릿이에요? 아 그냥 이 상자? 이거요? 이거? 그냥 이게 펠릿이에요?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상자? 뭔 말이야 이게? 이거 상자 선반. 아 이게 그거야? 인벤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이거 솔직히 에바 아니냐 그랬던 이게 그거예요? 헐 그럼 이것도 만들어야겠네? 어 선반 이게 뭐냐? 어 목재 아니 빔이 4개 목재가 6개 못이 8개 그래 너무 그건데 슬롯이 너무 좀 그런데 일단 집으로 가서 이게 어떤 시체인지 좀 보고 올까? 빔이랑 목재 못 이거 진짜 많이 들어간다 판자랑 우리 좀비가 열심히 저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나무를 캐주고 있으니 아니 이렇게 좋은 게 94%라 지금? 아니 이거 빨리 여기 와 뭐야 이거 어이 냉장 펠릿에다가 넣어놓고 두고두고 묵혀야지 우와 뇌가 두 개였어요 방금? 아이 나중에 봐 아 보자 궁금하다 뇌가 두 개였다고? 이거 지금 좀비로 만들까요? 아 그러네 뇌가 두 개네 어떻게 뇌가 두 개야 아, 이런 게 되네 피가 없네 심지어 얘는 또 피도 없네 뭐? 피가 없어? 그러면 와 라고 할 게 아니라 있을 게 없는데 그냥 어 피를 뽑으면 누구나 별 다섯 개가 돼 아 여섯 개가 돼요 아 그니까 피를 뽑았기 때문에 여섯 개짜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피를 뽑으면 다섯 개짜리도 누구나 여섯 개짜리가 된단 말이에요 빨간색이 그리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잘 모르겠네 일단은 보관은 해놓겠지만 뭔가 그렇게까지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미묘하구만 어 어디 보자 이제 또 당나귀가 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어 새로운 시체를 처리를 좀 한 다음에 이제 저 목재 시리즈들을 챙겨다가 다시 우리 가게로 가가지고 한번 또 올려놓고 그리고 와인들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와인도 한번 팔아보고 아 뭐해 으유 아 그러네요 쟤는 최대한 존버해놨다가 나중에 광신도 찍고 한번 구경 좀 해봅시다 뚜들뚜들 광신도 언제 찍냐 근데? 잠깐만요 아직 퇴근 안 했을라나? 아 퇴근했겠다 오늘이 그날인데? 저거 오는 날인데 얘? 신문관? 근데 지금 보면은 신문관 관련 퀘스트가 없어요 어 원래 없었나? 한번 말이나 걸어보고 그걸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85개? 아직 넉넉하구만요 후다닥 별 하얀 해골 5개짜리니? 진짜잖아? 뭐야 진짜 아 지금 퇴근하셨을 거예요 아 말 걸어볼걸 어 진짜네 어 이것도 냉장 펠릿 또 만들어야겠네 그러면 아싸 냉장 펠릿 아 냉장 이게 뭐냐면 널빤지 뭐 고급 부품 재료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간다 자 재료를 한번 비비러 가볼까? 아 네 냉동 펠릿 저기다 넣어놓으면 더 이상 내구 안 깎이거든요 지금 내구 깎이는 것 때문에 원래 지금 시체를 좀 많이 묻어놨어요 근데 묻어놓으면 내구가 안 깎이는 대신에 캘 때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빔 판자 빔이 지금 몇 개 들어가냐면 빔이 12개 어 일단 이게 12개 그 다음에 판자가 일단은 18개 캐비닛 18개 그리고 테이블이 테이블 두 개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판자가 16개? 그 다음에? 어,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어, 기다려봐요. 어, 못. 이 다음에 못. 못이 우선은 36개 들어가고, 못이 없네? 아예 없네? 어. 못은, 어제 캐냐? 철죽에 분명히 캔다 캔다 그러는거 아직까지도 못 캤네. 못 일단 36개? 그리고 16개? 그 다음에 또 16개? 12개. 으악, 헷갈려.
아, 헷갈려. 내 계산자라 단순 계산이 안 됩니다. 기다려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꺼내요. 36개? 16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 뭐냐? 아, 12개.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부품이 5개 필요하고, 그리고 널빤지. 널빤지가 판자랑 다 꺼낸 거 맞지? 판자, 빔. 널빤지가 없네? 어, 널빤지가 12개. 많이 만들어. 널빤지 12개 하면은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는 대충 다 꺼낸 것 같네요. 어, 목재가 뭐야? 나 지금 이상하게 적어놨어. 빔 이건가? 판자인가? 판자 6개라고 더 적혀있는 것 같아. 아, 뭐야 이거? 이상하게 또 적어놨잖아. 일단은 널빤지 12개, 그리고 목재 6이라고 적어놓은 게 뭐지? 멍청아, 제대로 적어왔어야지. 이게 뭐야? 아무리 봐도 판자처럼 생겼는데 판자 같은데? 판자인가? 냄새가 판자야. 어, 제대로 적어왔어야지. 가자. 이제 만들러 가자. 말하는 해골. 여기. 어, 손님이 왜 있는 거죠? 야, 와인도 갖고 올걸. 그냥 해봐. 캐빈이 일단 이거. 아티팩트가 있는 캐빈. 어, 와, 위에. 오, 뭐야? 여기다 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두기. 엥? 엥? 모르겠고요. 뭐 언젠가는 쓰이겠죠. 네, 재료가 있을 때 뭐 다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다. 아, 테이블 딱 두 개밖에 안 들어가는구나. 두 개 어치 갖고 왔거든요, 마침. 정확하게 두 개 어치인데. 잘 됐고만. 좋아. 그리고 와인만 집어넣으면 이제 팔린다 그거지. 와우. 아, 이거 관련 스킬이 없나? 여관에다가 설치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막 건설 이런 쪽에 막 그런 거는 하나도 없나? 새로 열리는 거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비어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구멍 나있는 것들, 물음표 이런 거? 이런 거는 하다 보면 열린다는 건데, 그런 거 중에서는 뭐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 이런 거 다 물음표 떠있는 거. 아, 퀘스트로 열려요? 아, 무라입니다. 물음표 엄청 많다. 이런 게 아직 안 나온 건지, 그니까 업데이트 안 된 건지, 내가 못 배운 건지, 뭐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거래는 뭐 한 거 없고,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서 이거 만들 것도 하나 더 갖고 왔고, 상자 선반? 몇 개 들어가지도 않네? 어, 가까운 데다가 놔. 딱 세 개밖에 더 추가로 안 들어가네요. 요거를 뚜들뚜들하고 마을로 돌아가서, 어, 열기. 마을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와인이 만들어졌나? 와인 통도 하나 더 해야 되나 이거? 네, 포도가 그렇게까지 금방 리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작을 걸어놓고 지금 뽑아놓은 거 요거 해가지고, 어, 베리주 이것도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술이니까 사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술 종류를 싹 긁어다가 한번 가가지고 올려놔 볼까? 넣어두면은 잘 사지 않을까요? 이 발효통 하나 더 하자. 이게 뭐야? 발효 와인 숙성 배럴 이거였나? 그러면 이게, 아, 음식이요? 우리 건초? 우리 건초들? 와인, 통, 널빤지, 못, 어, 그 다음에 부품. 우리 수많은 건초들? 싹 꺼내봐봐. 가자, 마을. 아, 못 간다.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널빤지 어차피 비벼야 되니까 지금 좀 비비다 보면은 널빤지. 이러면 시간이 가 있겠지. 아, 세이브도 한번 할까요? 이 버섯은 언제 다 먹냐 이거. 난민 캠프도 한번 가가지고 저기 인벤 좀 비워주고 와야 되는데. 아우, 난민 캠프도 거기도 항상 뭐 꽉 차가지고 자주 가가지고요. 네, 걔네들이 일을 하나하나 농땡이를 피우나 안 피우나 또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네, 좀비 주스 두 개 딱 나왔어요. 그리고 신앙도 있거든요. 이거를 어디다 쓸까. 제가 저거를 잘 모르니까 여관에서 어떤 애들이 뭐 얼마나 필요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선 그냥 킵해놓고 있었어요. 여관에서 필요해지면 그때 좀비 바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수입을 시켜버리려고. 아, 철광석이라도 돌릴까요? 괜찮은 생각이야. 부검이 아니라 뭐하러 들어왔죠? 뭐하러 들어왔지? 아, 냉장 필린 만들려고 들어왔잖아. 더블 아니고 냉장. 아, 여기 요렇게 됐다. 이쁘구만.
아, 이쁘구만. 이렇게 하면은 두 명까지 더 그게 되고요. 얘네들 그냥 뽑아가지고 만들어도 되겠거든요? 아닌가? 얘는 좀 별론가? 얘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 있을 게 없어, 지금. 당장 있을 게 없어가지고. 네, 빨간색도 몇 개 없는 거고 흰색도 여섯 개 씽이나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피가 있어야 되고 피를 뺐기 때문에 하얀색이 늘어난 건데. 뭐 뇌도 두 개고 아무튼 좀 이상한 친구란 말이야. 됐나? 그 다음에 널빤지 18개가 아니고 다 넣어놔봐. 널빤지 18개가 아니고 그 와인통에 널빤지 12개랑 그 다음에 못 12개랑 부품 5개, 못 12개, 부품 5개 해서 와인 발효통을 아래 만들고 그리고 나의 저걸로 가자고. 나의 가게로. 숙성 배럴 여기 이동하는데 방해될라나 많이? 어? 이렇게 한다면? 얘도 이쪽으로 세운지 그랬니? 그러게. 이렇게 이렇게 더? 이상하면은 막 방해 안 돼. 여기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지도 않아요. 그럴만한 아이템도 없고. 맞아. 그래도 좀 확실하게 별 다섯 개짜리 하얀색 별 다섯 개짜리인 그런 애로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좀 걱정되니까 아무래도. 좋았어. 마을 가자, 마을 가자. 우리 집 가자. 아니 뭐라는 거야. 우리 가게 가자. 아 파는 것도 없는데 왜 앉아 계시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튼 가자. 여기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넣으면 된다고? 건초? 그리고 이것도 버섯. 네. 뭐 혹시 모르니까 버섯도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당근도 넣어보고 뭐 커틀렛도 넣어보고 가지고 있는 거 싸구리 다 넣어보면은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고 20개씩 꽉 차 있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숫자가 줄어들면 팔린 거고 안 팔린 거고 아니면 안 팔린 거고. 맞지? 커틀렛은 개수가 애매하게 헷갈리니까 그냥 빼자. 20개씩 꽉 채워놓고 팔리나 안 팔리나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바텐더에 넣어둔 음식도 팔리긴 하는데 건초는 안 팔려요. 아니 건초 안 팔려요? 아 진짜? 술과 펠릿에 대해서 다시 말해주세요. 비교 인벤토리를 보여주세요. 바텐더도 인벤토리가 있네? 여기에 넣어둔 음식이 팔린다고요. 거기다가는 음식 넣어도 안 팔려요 지금은? 이거 한번 넣어봐봐. 이거 한번 넣어보자. 저거는 안 팔린다고. 그거라서. 헐. DLC 그거라 가지고. 이 건초는. 좀 그렇네. 좀 그렇네? 일단 집으로 돌아볼래? 평소에는 그럼 술만 팔리고 축제가 열려야지만 인벤토리에 있는 DLC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팔린다? 그 정도? 건초. 건초 열심히 먹어야겠다. 아직 밀농사도 지을 필요가 없네. 밀농사 뭐 굳이? 우리는 호박이랑 양파만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제 좀비 농장도 한번 돌리고 철광석도 좀비 한번 돌리고 좀비 농장을 얼른 돌려놔야겠다. 안 들어오나 인벤에? 들어올 텐데? 왜 안 들어오지? 맞아! 누가 술집에서 술만 마시고 가! 이거 지금 여기 좀 이상하네, 이거. 이 세계관 자체가 좀 이상하네. 안주를 안 먹는다고! 우리 집 술 싸게 파는 대신에 안주 비싸게 파는 집인데. 그 안주를 안 먹는다고. 포탄 100개. 아래 내려가서 비료 만들고. 비료를 먼저 만들고 와야 되는구나. 비료가 없네. 잠깐만요. 차밍 부인하고 만나야 되는구나, 먼저. 오늘은 그럼 퀘스트가 없는 날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비료를 만들고 다시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당근은 안 먹고 전부 당나귀 줘요. 당나귀를 주기에도 또 지나치게 당근이 남고. 난민 캠프에서 파는 것도? 아니 무슨 건초밖에 안 만들어주냐고. 고호급 비료. 이거 100개 만들어도 진짜 순식간에 사라진다. 먹을 게 없네. 없기는 무슨. 넘치지. 먹을 거 투성이지. 당근 커틀릿은 팔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먹기 아깝네. 먹어. 먹어. 넘쳐 흘러. 먹어. 많이 먹어. 위에 올라가서 음식 좀 더 뺏어 올까? 아니야. 지금도 넘쳐.
지금 온갖 박스에 음식들 투성이야. 구석구석에 넣을 곳 없어가지고 막 예 어딘가 구석에 아무튼 박혀있다고 음식들이. 맞아, 건초는 먹고 커트리즘 팔아야지. 왔습니다. 아 이게 또 애들이 안주를 안 먹는 애들이네. 여기에다가도 갖고 내려왔다고? 워낙에 많아가지고 한 40개쯤만 딱 꺼내고. 너무 많아도 인벤 딸리고요. 올라가서 잠깐 저거 해놓고 일어나시고. 퀘스트가 지금 맥주 갖고 오라는 거지? 홉을 진짜 키워야겠는데? 그게 아마 거래가 지금 홉? 씨앗이 돈이 얼마 있어? 15원이면 살 수 있을라나? 그럼 이걸 심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일단 마을에 가가지고 네 씨앗을 사와야겠다. 아마 호감도 열렸을걸요? 아 조각상 말인데요. 누가 이야기해줬지? 해골이 말을 한다는 걸 믿으시나요? 나는 심지어 말하는 당나귀도 믿어. 그 조각상이 내게 슬퍼할 걸 강요했지. 그걸 처리할 수 있어서 기쁘군. 체인에게 어디 있는지 물어보도록 해. 지금 청소 중이야. 체인이 마누라지? 와 내가 판 것들 봐봐봐. 체인이 그 빨간.. 아 저기 있다 빨간 머리. 맥주요? 아 한 병만 있으면 되나? 아 진짜 넣어볼까? 조각상 말인데요. 아 개구리.. 아 완전 까먹고 있었다. 음식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조각상 말인데요. 안녕하세요. 호라드에게 조각상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 그랬어요. 아 근데 어째서 그걸 찾는 거야? 그럼 물어봐 줄래요? 아유 그럴 순 없어. 서로 일주일 동안이나 이야기 안 했거든. 밖에서 이야기하자. 봐, 호라드릭은 돈을 많이 벌지만 나에게는 전혀 그걸 쓰지 않아. 술과 여자에 다 탕진하지. 뭐? 부인이 있는데? 남편은 크레즈볼드와 타운에 갔었어. 돌아왔을 때 옷에서 여자의 향수 냄새를 맡았다고. 그나저나 증거를 좀 찾아다 주겠어. 그럼 조각상을 줄게. 허허. 성실한 하고 건실한 아주 청년인 줄 알았더니만. 청년 아니고 중년인 줄 알았더니만. 맥주. 근데 뭔 맥주를 사야 되죠? 동? 은? 다 사와. 아, 금도 사. 금도. 사? 어차피 금 없네? 어차피 내가 두고 팔 수 있잖아? 이거 사도 거기다가 놓고 뭐 손해는 좀 보겠지만? 둘 다 사봐? 타운 여행 말인데요. 최근 타운에 갔다고 들었어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아, 영어 비밀이야. 아무래도 마지막 희망은 크레즈볼드인 것 같군. 크레즈볼드? 저 양반이 누구더라? 누구더라? 우선 문 닫기 전에 빨리 씨앗부터 사야겠다. 아 홉씨앗을 사고요. 맥주를 저기다 집어넣고요. 네. 아 대장장이 아저씨. 그 아저씨가 더 가까웠을 건데? 아니 기다려봐 기다려봐요. 네 아유 이 길이 아닌 것 같고요. 쭉 위에 있는 아저씨하고 이놈의 이 홉씨앗 요거 사려고 친해지겠다고 밀 그렇게 키우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팔걸? 열렸을걸? 왜 안 열렸지? 아 그래도 동별이 열렸거든요? 동별 열렸거든요? 다섯 개밖에 없지만? 이제 이거 심고 포도밭에만 키우는 거야? 아무튼 이제 심고 그거하고 하면서 조금씩 늘려야겠다. 됐다. 뭐 이거라도 뭐 없는 거보다 있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서 여기로 가서 그러네 대장장이 아저씨 맨날 주머니에 뭐 없더니 그 타운 가가지고 그거를 탕진을 하고 어? 잘 팔리네? 개당 2실버? 비싼 거야 싼 거야? 모르겠네. 은별 와인 개당 2실버? 이게 얼마예요? 하나 꺼내가지고 가격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 하나 꺼내가지고 확인을 좀 해봅시다. 아 방금 펠린 넣는 거 퀘스트야. 뭐해 멍청아. 넣은 거 아니야? 방금 넣지 않았어? 펠릿에다가 와인 넣기 방금 해결한 거 아니야? 한 거 같은데? 여기 있다. 했네? 했니? 여기서 팔면 거기서 팔면은 맞아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가격 점점 깎이는데 여기는 그냥 가격이 안 깎이고 똑같은 일정한 그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 맥주 말인데요. 잘했어. 질문이 있어? 별점 바가 뭐예요? 여기 있네요. 명성 봐야 네가 판매하는 술로 채워질 거야. 완전히 채우면 명성 별점을 얻게 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안에서 이벤트를 여는데 필요해. 어째서 그걸 열어야 하는 거죠? 재밌으니까 이벤트는 주민들을 즐겁게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야. 훌륭한 이벤트를 개최하면 몇 주 동안 이벤트 없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 이벤트 중에는 음식과 술을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거지. 음식 얘기하네 이제?
요리에 대해서 더 알려줘요. 요리는 행사와 잘 어울려요. 부적절한 요리도 팔 수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면 수량이 더 적으실 거야. 이벤트 어떻게 시작해요? 명성 별점 광고 전단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돼. 당근 커틀릿이 당근 커틀릿이 앞으로도 계속 남을 거란 말이야? 그죠? 아 그거를 제 인벤에다가 꾸역꾸역 다 집어넣어 놓고? 그래 커틀릿이 많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씨를 심자. 홉 저것도 심어야겠다. 그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놓고 홉이 그 포도밭 그거잖아요? 포도밭? 그게 이걸걸요? 나무 막대가 둘러진 모판? 나무 막대. 네 지금은 단돈 1동으로 완전 떡락 수준도 아니고 이거는 저도 안 가지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폭락해버린 바로 그 친구인데. 아 미안합니다. 아, 코찡이라. 아 코찡이. 으 야우 아 코찡이라. 여기다가 한 3개? 뭐 할 때 더 해? 6개 정도? 요만큼 만들어 놓고 홉은 지금 뭐 하나밖에 없긴 한데 토탄을 같이 써가지고 약간 더 빨리 나오게끔 해놓는 게 낫겠는걸? 일단 먼저 비료, 아 토탄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비료였죠? 아마도 비료 이러면 빨리 나오면서 씨앗도 좀 늘어난다는 거. 어딨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 이거 아니었나 이거 이거. 아 렌틸콩 이거라고? 아, 그래도 한 김에 심어봐. 아 이거 뭐야 이거 필요 없는 거였네. 이렇게 여섯 개씩이나 만들 필요 없네. 아 내 재료 돌려줘요? 뭐예요 이거. 이거는 저기 와인 만드는 데서밖에 못하나요? 저 위에? 좀비 포도 농장? 아 좀 그렇네. 근데 맥주를 굳이 키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방금 전에는 제가 퀘스트 때문에 했던 것이 이게 굳이 맥주를 그냥 와인으로 대체해도 나중에 좀비 농장 그거 품질 올라가고 하면은 그때는 또 모르겠지만 그러면 씨를 잘 보관을 해놓자. 그죠? 뭐 굳이 뭐 굳이 그게 또 필요한가 하면은 그것은 또 잘 모르겠고. 아 우라임이다. 아 광신도 그거 해결됐어요. 아니 제가 맥주랑 버거를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말 거니까 해결됐어요 그냥. 그냥 넘어가줬어요. 판매처? 판매대? 아 그것만 만들었더니 그냥 퀘스트 끝났거든요? 이게 버그야? 버그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판매대 그것만 만들었더니 자네는 뭐 해낼 줄 알았네 뭐 시기 저 시기 그러면서 그걸로 그냥 끝났거든요? 해결이 되었거든요? 사악한 내장이요? 근데 어떻게 구해요 사악한 내장은? 아직 그런 건 안 나왔는데? 제가 그 이후에 쟤한테 말을 한번 걸어봤어야 되는데 그 광신도한테 말을 안 걸어봤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네요. 음별이랑 동별, 아 음별이랑 금별만 심자. 나머지는 뭐 필요 없다. 아 그건 조금 더 진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패치된 걸 수도 있고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당근 저거 해가지고 당근 커틀렛을 또 잔뜩 비벼놓은 다음에 이거는 바텐더 인벤에다가 꽉 채워놓고 그러면 간혹 가다가 팔리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그런다고 했으니까 축제 때 팔린다 그랬으니까 이놈의 당근 커틀렛 이거 안 산다고. 이제는 1원이라고 1동으로 떡락했다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얘 더 이상 심을 필요도 없고 막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당근 씨앗이 아마 모자랄 건데 나가서 만약에 돈 좀 생긴다고 하면은 진짜로 살까? 당근 씨가 비료를 안 뿌리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이번 주요? 아 물어볼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물어보자. 됐다. 점점 줄어드는 거 보소. 그리고 요거는 어디 갔지? 요거는 치우고 그리고 이제 당근은 들고 가서 커틀렛으로 싹 다 녹이고 그리고 여관! 아 우리 여관에 또 그거 있었잖아? 거기도 오븐이랑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집어넣을 석탄도 좀 챙겨놓고요. 대장장이에게 팔 이 쓰잘데기 없는 것도 챙겨놓고 여기서 커틀렛 싸그리 비비고 연료 많이 넣어놨지? 와 이거 근데 할 때마다 힘들어. 어디 갔지? 아 이거 아니 뭐 없냐? 단축키 같은 거? 아 단축키 같은 거 없어 이거? 아 이걸 하나하나 다 눌러야 된다고? 매번
뭐 없나 봐, 없나 봐. 나 그냥 눌러야 돼요. 나. 나 조금만 더. 됐다. 아, 됐다. 아, 발 아파. 아, 발 아프다. 아, 저거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그거 하려고. 어, 기도하는 날이었네. 야,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생기, 그거 보태려고. 아, 잠깐만, 비켜봐. 얘도 팔리지 않을까? 얘도 팔리는 거 아닐까, 이거? 네네.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게 있었다고요? 뭐 그렇게 좋은 게 있었다고? 맞아요, 맞아. 초록 정수도 농사 짓고 요리 돌리고 그거 아니면 또 없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나가기. 뭐 없구만. 아니다, 그 팔 거 있지 않았나? 어, 없구만. 진짜로 없구만. 안녕히 계세요. 품질 이런 거는 뭐 하다 보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지금은 당장 뭐 좀 그렇게까지 급한 거 아닌 것 같아서. 35 이것도 이만큼 올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올릴 수 있는 거의 뭐 최대치야. 기도문도 은별이라고. 장난 아니라고 지금. 이제 신앙이 막 열 개 뭐 몇 개? 아무튼 열 몇 개 들어온다고 이제? 잘 보라고? 장난 아니라고. 우리 완전 떡상했다고. 우리 교회 대박. 대박적. 열 몇 개 들어온다고. 와하하, 우후 들어오는 거 봐. 와, 진짜 무슨 그런. 16개네. 대박적. 날치알. 아, 막 그런 거 같네. 무슨, 아무튼 생선알 같네. 얼마 주지도 않는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기대할 필요가 없음. 어우, 풍족해. 어, 좀비 만들어야지. 좀비 만들어야지. 아, 좀비를. 아, 저 위에 포도를 먼저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좀비 만들러 가자. 아, 할 거 되게 많다. 좀비가 사실 그렇게까지 급하진 않거든요. 어, 신앙 넣어놓고 이거 봐라. 신앙 지금 48개 쌓였거든요. 신앙 그러면 좀비를 4마리는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걸로 저기 그 저 가가지고 대장장이 아저씨하고 말을 걸고 일단 미수입니까? 아, 미수입니다. 대박적 진짜로. 아, 미수입니다. 딸랑딸랑 소리 들렸나요? 아직 안 들렸죠? 선배님 저 왔어요. 거래.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홀어드릴 거 어디 갔어요? 돌아가. 근무 시간 끝났어. 난 스테이크를 먹을 시간이야. 왜 그렇게 항상 까칠해요? 아, 난 힘들고 지루한 인생이야. 망할 계약 같으니. 대장장이는 흥미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난 지금 홀어드리기 여관을 위해 원앙과 숟가락을 만들어야 해. 아, 대학을 나누고 싶은데. 홀어드리기 노예였어? 너 그랬구나. 어, 실버로 약간 돈이 늘어났네요. 아저씨 그래도 좀 가진 거 생겼네. 이제 주머니가 조금 살짝 늘어났네. 항상 가난하신 분인데. 스테이크는 중요하긴 하지. 정말? 네 말을 믿진 않지만 어쨌든 고마워. 호러드릭은 아내를 위해 새 향수를 구입했어. 뭐야, 바람 핀 거 아니네?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거든. 서프라이즈가 될 거야. 뭐야, 바람 핀 거 아니네? 뭐야. 뭐야, 오해한 거네. 어, 향수 냄새. 아, 오해했네. 어, 뭐야, 그래, 건실한 총각 맞았네. 아, 총각이 아니라 중년. 그래, 믿고 있었다고. 어딨지? 여기 있다, 빨간 머리 이분. 가서 남편하고 얘기해봐. 호라드릭에게 비밀을 이야기하세요. 호라드릭이 당신을 위해 새 향... 어디 가세요, 근데? 새 향수를 샀대요. 비밀이에요. 나도 사랑과 전쟁을 기대했는데. 이런 얄미운 남편. 평소 향수가 마음에 안 들었나봐. 차라리 그이에게 정부가 있는 게 낫겠어. 뭐야, 왜 싫어하는 거야? 여기 조각상이야. 난 그이에게 내 마음의 한 조각을. 오, 시종이야. 오, 예쁜 사랑하세요. 한 조각. 아, 예쁜 사랑하세요. 우리 거기가 여기였나? 제 거가 저의 그, 네, 좋은 훌륭한 뭐라고? 아, 여관이 그래. 여기 어디에 설치된 거죠? 이쯤 어딘가인데? 이게 또 찾아갈라니까 어딘지 모르겠네. 직접 뛰어가지고. 아, 여깄다 여깄다. 한참 가야 되는구나, 은근히. 여기 있구만. 우리 집입니다. 와, 이제 까먹고 살다 보면은 이거 돈 되게 쏠쏠하게 잘 들어온다 그러더니만 진짜잖아. 미쳤다, 미쳤어. 너무 좋다 정말. 인벤토리 보여주세요. 이거 뜯어오고 요거 버섯 요런 거 집어넣으면 막 팔릴 수도 있다 이거죠? 잘 모르겠네. 일단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나 아티팩트 갖고 왔다. 어디 말 걸어볼까? 선생님 아티팩트 갖고 왔어요.
조각상을 얻었어요. 어디선가 본 얼굴 같은데. 어? 레시피 뭐지? 붉은 눈을 가진 남자잖아.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죠? 버튼이 있는 화면 아래 넣도록 해. 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뭔가 열리는구나. 뭐야 이거. 뭐야? 아 되게 뜬금없는 연출. 아니 뭐 스킵도 안 되고 빨리 진행도 안 돼요 이거. 뭐야 글씨가 빨리 올라오지도 않아. 옛날 옛적에 고대의 신은 하늘, 땅, 밀, 위스키에 밀, 위스키를 창조하셨습니다. 세 명의 여사제가 신을 섬겼죠. 신께서는 그게 꽤 마음에 드셨는 모양인지 사제와 군단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로 더 많은 인간이 신을 섬기기 시작했죠. 예. 아니 근데 연출이 꼭 이러나. 인간은 완전히 바보였습니다. 그저 무지한 데다가 어떤 것도 만들 줄 몰랐습니다. 흠. 고대의 신은 관대했고 인간의 영혼은 사후에 고대의 다리를 건너 죽은 자의 땅으로 갑니다. 뭐야? 모든 위대한 고전이 그러하듯 사랑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어? 사랑과 전쟁이야? 예전에 한글 버전만 저 글이 10초 뒤에 올라와가지고 버그인 줄 알고 저기서 강조하는... 아 진짜요? 감동적이야. 그래서? 뒷얘기는요? 그래서? 뒷얘기는요? 그래서! 사랑과 전쟁 이 부분에서 끊어버리면 어떡하세요 이거를.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서 끊어버리신다면... 정말로 대충 만들었네. 스킵도 안 돼요 이거. 아 됐다. 끊는 것 같아. 된 거 맞아? 끊는 거 맞아 이거? 뭐야? 영상 있네. 잉 영상 있네. 와 여기가 어디야? 마을 이쁜데? 오. 사슴박꼭질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빨간 머리 신부님? 대충 맞는 거 아니었네. 나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이 새 토끼 개구리를 기르는 것은 질렸다고요. 아 이분 여관 주인 그 아내. 그럼 이분이 여관 개야? 호라드릭인가? 아 대사 봐. 아 맞네. 호라드릭이었어. 호라드릭 내 말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냥 어떤 동물을 좋아하는지만 말해주면 내가 고대 신의 여사제라는 거 알잖아요. 사제였어요? 풍성하셨구나. 그러게요. 신께서는 우리 각자의 운명을 선택하시죠. 당연해요. 그분을 섬기는 인간으로 나를 택하셨고요. 모든 게 헛수고예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사랑 체인 난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오 뭐야 서로 이렇게 지금 사람과 전쟁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뭐야 마지막 서브 아이템과 함께 우리는 이게 안 걸린다고? 이게 안 보인다고? 아니요 호라드릭 우린 안 돼요. 언니들과 나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걸요.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글쎄요 그건 당신이 충분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 걸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함께 일 테니까 맹세해요. 호라드릭 기다려요. 고대의 신조차도 나를 막을 순 없어. 뭔데? 야호 작동한다. 놀랐군 유후. 도전과제도 땄다. 210 뭐? 210년 전이라는데요. 호라드릭이랑 부인이랑 어떻게 된 거예요? 보기보다 나이가 더 들은 모양이지. 둘 다 뱀파이어 아니야 이거? 어쩌면 젊어 보이게 화장을 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장면을 두 번 이상 볼 수 있어. 어서 해봐요. 다음은 고대의 와인 플라스크. 아담이 그걸 가졌지. 농부의 아들, 재본소 주인, 아무튼. 그 사람들을 확인해보도록 해. 조각상은 뭐해요? 특수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여관에 보관하지 그래. 아 저기 있... 아 그거? 아 그걸 넣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돈 내고 온다고? 박물관 관리인이래요. 아 뭐야 다들 나이가... 아니야 안 봐요. 어 뭐라고? 11년 전? 고대의 계약 11년 전. 이렇게 또 마을에 그런 비밀이 또 다들 나이가 엄청나게 들으셨네. 다들 뱀파이어 이거 싸그리다 뱀파이어인 거 아니야 이거. 나만 지금 킹반인이고 킹반인 아니네. 죽어도 부활하는 사람이니까. 아 여기 있다.
아, 이렇게 넣으면 등급이 올라가는구나. 좋네. 인벤토리. 인벤토리 모자라 그것도 아니고 되게 좋네. 어, 그 다음에 이제 포도를 한번 또 저거 하러 갈까요? 즐거운 나의 집? 오! 그니까 저도 이 세계에서 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기억이 조작된 것이었고 나도 이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뱀파이어였던 것이고 꽤 오래전부터 와 있었는데 그냥 일시적인 기억 상실에 걸렸던 것인데 그것을 마법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레드 썬당 해가지고 어 사실은 아니 석탄 넣고 오지 그랬어 인벤토리 보소 사실은 나도 뱀파이어의 일환이고 이 세계에서 요지 관리인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사람들이 나를 다 같이 속이고 있는 거임 지금 아주 훌륭한 지금 후설이 써지고 있고요. 이제 요 포도가 우리의 주 수입원이 되어주는구나. 그러면 진짜로 좀비를 만들어다가 요쪽에 좀비 포도 농장을 만들었거든요. 어 저기다가 포도 심으라고 해놓고 근데 이거 포도가 그게 안 되던데? 품질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었나? 아 업그레이드 해. 일단 해봐. 하면 은별 포도까지 심을 수가 있고요. 홉도 심을 수 있고요. 한 번 더 하긴 좀 근데 은별도 그렇게까지 문제 안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거를 하라고 시켜놓고 이제 좀비를 갖고 오자. 아 좋았어. 좀비를 하나 만들어다가 대충 급한 대로 뭐 제일 쓸만해 보이는 거 아무거나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세워놓으면 이제 계속 농사를 짓겠지? 아 이거 무한정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포도 은별 농사를 계속 짓겠지? 적어도 요 칸에는요. 지금 나머지 칸은 제가 대충 관리하고. 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좀비 포도 농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걔가 관리를 해주면 난 가끔씩 와서 상자만 확인을 하고 상자에 자동으로 넣어준다 그랬으니까 어 상자만 나중에 한 번씩 확인을 딱 하고 포도만 싹 꺼내다가 돌아가면 되는 것이겠지? 이렇게 금별 이왕이면 금별을 최대한 좀 늘려놓고 아 좋아요 씨앗은 여기다가 다 넣어두고 이것도 그리고 요것들은 가지고 가고 이제 비료를 딱 뿌리고 포탄 말고 비료만 딱 뿌리고 금별 와 금별 되게 많이 모였네 은별 굳이 필요 없는데 그러면? 은별은 좀비 농장에 쓰라고 남겨놓고 전부 다 금별로 갈아타야겠다 아우 귀찮아 인벤에다가 꺼내는 게 훨씬 빠르겠네 우리 이제 전부 다 금별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좋은 비료가 생기면 여기를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금별 포도로만 그거 한다면? 지금은 은별이 개당? 와인이? 네 우리의 저거에서 주점에서 이 실버에 팔리고 있지만 금별은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가 아 은별 심었는데 얼마에 팔릴 것인가 생각하면 싱글벙글한 것 같고요 은별 심지 마시고 금별로 전부 다 금별로 어 좋았어 기대가 아주 크고요 맞습니다 기대가 아주 크고요 아이고 은별 심지 말라고 씨앗이 진짜 금방금방 늘어나는구나 금별이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한 번 싹 돌리고 나면 은별에서 금별로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 농사짓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아니고요 됐다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다 아 아깝다 괜찮다? 아 됐다? 이 정도면 뭐 훌륭하다 진짜 어 엄청 많이 키웠다 됐어 좀비 가지러 가자 좀비 만들러 가자 좀비를 집으로 아 은별이요 은별은 좀비한테 한번 키워달라고 시킬 예정인데 좀비를 만들어 올 거거든요 드디어 좀비를 새로운 좀비를 만들어다가 뭔가를 일을 시킬 그럴 와 금별 나왔다 저거 금별로 우리 여관에 갖다 놓으면 개당 얼마에 팔릴지 아주 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아니고요 어 연금술 레시피 진짜 뭐야? 네 그쵸 아 맞네 씨앗 남는 거 특히 동 이런 거 아 뭐야 아 맞네 저거 연구술 레시피 저것도 살 수가 있는 건데 쓸 때마다 제가 아직 안 배운 것들 중에서 랜덤하게 뭐 하나가 배워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거의 대다수가 다 한 번도 안 써본 것들이라서 안 만들어본 것들이라 그냥 허접한 거 아무거나 대충 배워지는 것 같고 던전은 또 언제 들어가지? 근데 던전 들어가는 게 메인 퀘스트잖아요 메인 퀘스트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 메인 퀘스트가
관련돼 있는 애가 결국 스네이크고, 그러니까 던전은 좀 나중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지? 던전 가려면 제가 뭐 칼도 만들고 방어구도 만들고 그냥 맨몸으로 가버려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야? 던전 메인 퀘스트 관련 아니야? 가야 돼요? 빨리? 그래? 걔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뭐? 그래? 던전 마지막으로 들어간 지 이게 세월이 좀... 던전을 꼭 들어가야 되나? 여기에 뭐가 되게 많대. 맞네. 내가 뭘 넣어놓은 거지? 맥주도 저기다 치우자. 이거는 아 좋았어. 요거는 상점에 팔고, 상점이 아니고 우리 여관에 팔고, 그 다음에 아 차밍 부인이 왔으니까 마을 마침 딱 좋네요. 마을 좀 가겠습니다. 그래요? 뭐? 그래? 그렇단 말이야? 던전은 가긴 가야겠네 진짜로. 아니 그 저 향수 아 개구리 두 마리가 모자라가지고 아 차민 부인 아 개구리를 사야 되네. 저기 마녀한테까지 가기 너무 귀찮은데요. 마녀한테까지 가는 게. 그리고 우리 그 주점까지 가는 것도 뛰어갈라 그랬더니 생각보다 거리가 좀 있네. 이것도 그냥 텔포박 써야겠다. 빨리 됐어. 말하는 해골 여기에서 얼마 팔렸냐? 동별이 1실버 50이라는 것은 은별이 2실버였으니까 그러면 금별은 2실버 50이라는 것이겠죠? 확실히 이게 열리니까 주머니 사정이 좀 괜찮아지는데? 대박적. 순서대로 팔리는 건가? 요거랑 그러면 금별 와인부터 팔리는 건가? 뭐 그렇대요. 근데 저게 또 일회용이라고 하고 굳이 쓸 일도 없고, 그리고 제가 악기똥하는 성격으로서 아까워가지고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못 쓰겠어요 저거를. 네, 잘 아끼고 있습니다. 저의 소중한 그런 엥? 여기 석탄 안 들어간다고? 잉? 여기 석탄 안 들어간다고? 그럴까? 그냥 써버릴까? 그럴까? 아니 석탄 그래? 석탄 안 들어가? 장작을 많이 피워야겠네? 사용 나의 집 저 석탄은 대충 뭐 아무데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우선은 스크롤을 꺼내고 까먹기 전에 스크롤 꺼내서 맞아 쿨 기다리기 급하고 막 그럴 때 그냥 홀라당 써버려야겠다. 장작이 많을 거예요.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지? 한 300개 해가지고 아 넉넉하게. 뭐야 나 300개 이거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 아 나 20개만 하면 되는구나. 넉넉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이제 양쪽에서 오븐을 돌릴 수 있으니까, 뭔가 이쪽에서는 당근 커틀렛 하고 있지만 다른 거가 또 필요하겠다 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요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오 그리고 네네 그렇긴 한데 저거를 또 구할 수가 없지 않나요? 아 저거 구하려면은 피를 10개를 갖다 바쳐야 저 스크롤을 또 준다 그랬거든요. 몇 개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파스타요? 아 맞다 야 음식 하 그 사우어 크로스트인지 뭔지 그것도 만들어보고 속도 포션도 만들어보겠다 그래놓고 다른 것들 할게 많아서 거기까지 손이 닿지를 않네. 지금 또 시체가 올 때가 되었거든요. 오 장작 너무 많은데. 일단 넣어놓고 갈 때 들고 가야지. 이거랑 그리고 시체가 배달이 올 때가 됐지. 걔부터 처리를 좀 할까? 네. 아 근데 스태미너는 상관이 없어요. 그 밥은 넘쳐 흐르니까 들어가는 스태미너는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그냥 속도만 좀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들어가는 노동력 정도? 언제 왔어?